정말 이제 전원 대첩으로 네. 우리 아점 겸 반죽해 갖고 수제비라든 칼국수라든 여기서 하세요. 그럽시다. 재료를 드릴 테니까 팀이 나눠주는 거예요? 네, 팀이 나눠주는데 팀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음식 잘하니까 네. 음식 못하는 개인씨하고. 아, 저 싫습니다. 왜? 선생님하고 안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잘하면 되잖아. 보조는 잘해. 네, 이렇게 하고 뭐 시키는 건데 이렇게 셋이 해갖고 저도 팀을. 이쪽 팀에서 같이 저는, 해요. 저는 엄마랑 같이 관전. 아, 관전. 진해. 이렇게, 레디. 이렇게. 이긴 팀에는 제가 찐 보리굴비 한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그거 진짜 맛있어. 네, 지금 먹어봤잖아요. 네, 네. 네. 자, 재료 가져올게요. 네. 칼국수가 수제비보다는 어렵죠. 근데 이제 국물을 잘 내야지. 국물은 형 잘하시는데. 글쎄,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수 낼 때 저걸로 해야 돼, 정말. 칼국수는 바지락이 필수야. 그러니까 바지락을 넣잖아. 바지락도 있어? 아, 있어. 준비해. 우리는 용용파야. 그래, 용용파? 괜찮다. 두 마리 용이 있으니까. 두룡파야. 자, 용용파. 화이팅! 용용 죽겠지? 화이팅! 뭐야? 할 수 있어요. 말만 많지 저좀 못해. 배고파. 화이팅! 화이팅 같이 하자 그랬잖아. 따로 하는 거 아니야? 화이팅 같이 하자. 그래. 배고파 하면 화이팅 한테 보시고 시작. 배고파. 화이팅! 안팡지기 참 그냥. 요리 시간은 40분입니다. 네? 네. 저 수제비입니다. 김치 수제비. 김치 수제비. 김치 수제비. 용용파 뭡니까? 바지락 칼국수. 자, 지금부터 타임을 잴 텐데 손들 먼저 씻으시고 네. 밀가루 반죽은 손으로 해야 되니까 시작! 시작한 거예요, 바로요? 뭐 바로 시작이야! 아니,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시작이야! 당황하지 마시고요, 타이머는 지금부터 돌아가도록 할게요. 이거 뭐야? 이거 손 씻으세요. 조금 이따 봐. 그래서. 내가 반죽해야지, 그지? 뭐 제가 해도 되고요, 반죽. 누가 반죽할 거야? 내가 반죽해. 네가 해라. 아, 선생님이 주먹으로 해야죠. 내가? 네. 그럼 제가 반죽을 할 테니까. 깨끗하게. 에이씨. 비누가 안에서 씻고 나올 거네. 40분이래요. 자. 40분. 아니, 긁어야지. 아니, 왜 이렇게 오래 하세요? 아니, 콕콕콕 되죠. 손이 그... 40분이에요, 선생님. 손이 더러워서 그래. 저도 해야죠. 아니, 내가 하는데 반죽을 내가 하는데 이 사람아. 가지. 그렇지. 선생님 이거 반죽 시간 없으니까 주먹으로 하세요. 아, 그래 주먹으로. 겉으로 하세요. 물이나 부어요 여기다. 물 얼만큼 부는 거 알아?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 조금만. 조금씩 해가지고. 네, 이제 양쪽 팀 반죽 시작했고요. 보통 수제비 반죽이나 칼국수 반죽할 때 가장 네. 중요한 게 어떤 점이 중요해요? 반죽이 중요한데 물이 중요합니다. 반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많이 칠해줘야 됩니다. 이마룡 선수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야물딱져요, 그렇죠? 네. 주부의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이걸로 주먹을 치대야 된다니까요. 좀 된 다음에 주먹을 쳐야지. 이계인 선수, 예. 나를 보세요. 네. 내려놓고 힘을 줘서 치대세요. 주먹으로 치대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주먹으로 좀 치대세요.
이계인 선수 반죽하고 싸우나요? 아니 어떠든 반죽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많이 친해져. 그런데 네. 이계인 선수는 네, 네. 닭장밖에 들어간 일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반죽부터가 네. 내가 내려놓으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예? 뭐라고 내려놓고 치대라고요? 예, 예. 내려놓으라고요? 예. 내려놓으라고요? 예. 아니, 마님, 예, 알겠사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대라고,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치대라고, 이렇게, 이렇게 좀. 그러다 가끔 주먹으로도 한 번씩 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치대라고, 왜 이렇게 예. 말을 안 들어? 아니, 아니,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 선생님, 진짜 말 좀 들으세요, 선생님. 네, 네, 네. 아니 뭐로 반죽하든지 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아 선생님 이렇게 말대꾸 하시다가 점수 날라간다니까요. 말대꾸 하면 점수 깎여요. 진짜 선생님 그렇지. 아우 시끄러워 못하겠어. 아우 시끄러워 못하겠어. 아 좀 조용히 좀 음식 좀 좋아. 나 참. 아니 뭐 말도 못하게. 예. 잘하고 있어요, 반죽.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제대로 해보신 것 같아요. 용용파는 아주 깔끔하게 지금 잘하고 있어요. 얼핏 봐서 두 분 뒷모습만 보서는 동네에서 김장날 어머니들이 모여서 하는 것처럼 굉장히 다소곳하세요. 네. 야, 현영 말 잘하네. 아. 수제비랑 칼국수 반죽할 때 주의점? 사실은 반죽을 네. 몇 시간 발효시킨 다음에 해야 맛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많이 치대면 맛있어요. 아, 우리 적어놔야 돼. 뭐? 멸치, 멸치. 다시 다. 다. 이게 적어놓으면은 약간 숙성된 것 같아. 뭐? 아. 잠시만 쉬면서 계세요. 잠깐.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 신현준 선수가 주전자에서 넣었던 게 신현준 선수 혹시 막걸리인가요? 어, 이게 맞습니다. 어, 네. 왜 넣으셨죠? 이게 저희가 숙성 시간이 이게 없어가지고요. 아, 그렇죠. 정말 여기 점수에 가산점 10점 들어갑니다. 와. 사랑합니다. 회장님 사랑합니다. 사실 이계인 선수가 선생님 친기를 건드려서 점수를 많이 깎고 있었는데 막걸리로 지금 점수가 다시 복구가 됐어요. 용용팀은 정말 완벽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와! 우리 잘한대! 아니 근데 이렇게 보기에도 정말 솜씨가 좋으세요. 막판에 보자고 막판에. 뭘 무슨... 막판에 보지. 여러분 40분 시간 중에 20분 흘러갔습니다. 남은 시간 20분이에요. 20분 후에 먹어야 돼요. 선생님. 우와. 감자 좀 이제 그만하시고 감자 같이 해요. 두 개. 아니. 감자 이 까는 거. 안 해. 어? 아 이제 안 한다고? 같이 해야죠. 안 하는 게 어딨어요. 팀인데. 아니. 같이 해야죠. 이 사람은 난 반죽이야. 아 선생님 반죽 이제 그냥 두면 돼요. 선생님 빨리. 안 해. 까는 안 게. 아 선생님 같은 팀인데 하 빨리 해요. 에이, 이거 놓고. 싫어. 아 선생님. 나가 못해. 자 선수 탈락하시겠어요? 아 기권님 집에 가세요. 기권님은 아니 반죽만 하러 태어났냐고. 아 선생님 아 진짜 이거 같이 아 빨리 이거 아니 몰라 못하는데 그걸 아, 이걸 못한다고요? 그래 이걸 못한다고요? 이걸 어떻게 못해요? 자 제 얘기 들으세요. 팀원들끼리 불화도 마이너스 점수 들어가요. 음식은 정성이에요. 화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요리하는 사람이 화난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한테 좀 안 좋죠. 아이고 좀 조용해 주세요. 아 집중이 안 되잖아. 아 진짜 뭐. 아이. 아 정말 잡다가 내가 한마디 했는데. 맞아요. 아니 뭐 정성인 거 기본적인 거죠. 그 원론적인 얘기 왜 하세요? 아이 상황을 설명해야죠. 위원장님한테 내가 저쪽에 또 내가 어필해서 또 감점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감점이지 이거는. 안 돼. 감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실상으로는 굉장히 민망하시고 화나셨어요. 지금 감점 5점 됐습니다. 야 5점 됐대. 그만 괜히 괜한 소리 하셔갖고. 참 말씀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체크하시면서 점수 관리를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고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읽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간 점수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릴게요. 배코파는요, 불화로 마이너스 20점 지금 달리고 계시고요. 우와! 용용파는요, 화기애로 플러스 20점 달리고 계십니다. 축하합니다. 저희 얼마나 사이 좋은데요, 회장님. 위원장님, 저희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요. 이렇게 보기 좋은 선후배가 어디 있어요. 볼에 뽀뽀하세요. 볼에 뽀뽀하세요. 됐죠? 네. 예. 올라간다요? 위원장님. 우와. 볼에 뽀뽀로 플러스 5점. 볼에 뽀뽀로 플러스 5점. 만회하셨어요. 이야. 볼에 뽀뽀로 5점 복구 15점. 마이너스 15. 뭐야? 5점 그까짓 거 하려고 그래. 에이. 다시 감점 주세요. 불만이 많아 지금. 아니, 불만이 아니라. 또 싸웠어요? 아, 예. 볼에 뽀뽀로 플러스 5점 받았었는데요. 가식적인 화해로 마이너스 5점. 아, 마늘을 계속해서 주먹으로 으깨고 있네요. 아니, 주먹이 아니고 옆에. 저희 재료가 필요해서 그래요. 수도도 쳐서 수도. 주먹이 아닙니다. 아, 또 추가적으로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계인 선수 잔소리 반죽에 주먹질한 걸로 마이너스 5점 더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아이고. 예, 여보쇼. 예, 여보쇼. 여보쇼? 배코파 이계인 선수가 위원장에게 여보쇼 해서 마이너스 40점 획득하셨어요. 아니, 위원장 아니잖아요. 선생님 뭐만 하면 이게 선생님 뭐만 하면 마이너스야. 진짜 말도 가만. 40점 이랬는데 끝났지 무슨.